좋겠고요. 중요한 거는 5시에 네. 오늘 이제 집들이를 해야 됩니다. 네. 집들이를 위한 그 재료들을 여기다 지금 놔뒀습니다. 아, 네. 네. 아, 네. 그러면 저희가 요리 다 하고 음식 준비하고 냉장고 구하고 지금 몇 시야 근데 시간이? 지금이 12시가 12시 됐는데 누가 5시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 음식하고 너희들 어떻게 할 거야? 역할 또 나눠야 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벌칙 없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 사람들이 뭐 요리 준비해 주면 되고 네. 밥은 지구 밥은 20인분을 지영이가 해고 표현이 잡채야. 표현이 잡채. 보라 시루 떡이요? 시루 떡은 소중하게 어려서 전문가 모셔왔어. 엠버라고 같이 둘이 만들어 먹어. 그러니까 일단은 늦어도 4시 반까지는 다 와야 돼. 지구는 그냥 쌀 이거 삼촌 이거 쏟아줄게. 20인분 양 맞춰주실 거예요? 이거를 들고 밖으로 나가서 다 씻어 갖고 와. 그거 다 씻으면 한 100분은 되겠다. 20인분이니까 무거워. 20인분 어떡해. 20인분 어떻게 맞춰요? 머리도 이렇게 되고 얼마나 맞춰야 돼? 내가 저번 주에 밥하고서 우리 엄마한테 가서 물어봤는데 딱 밥을 이렇게 해놓고 조용하게 해놓고 손바닥을 딱 주지? 손바닥이 장기잖아. 근데 한 이 정도면 적은 거고 이 정도면 많은 거래. 방금은 근데 너무 잠기. 쟤 뭐 들어가니 근데? 이것까지 여기랑 티셔츠랑 부서치랑 시그널 지구야, 여기다가 밥 올려놔. 물 마셔? 잠깐만, 이거 너무 적지 않아? 물 밥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 봐봐요. 이 밥은 가마 스파시킬에서 아닐걸? 봐봐요, 많잖아요, 물. 오케이. 나 이제 충분하다. 물 어떻게? 우리 막내님 지금 막내니까 다 시키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그렇지 삼촌이 부려먹는 거 지금. 괜찮아. 어디 물을 넣어 조심해. 물 받아오라. 은영이나 저기 뭐야 지영이 중에 한 명 스토커에 있어 계속. 스토커요? 야. 은영 저기야 지영아 밥 받아야지 김나 탐내는 데다 탐내 벌써 얼마 안돼 그렇게 막 너 일로 가 봐봐 이런 날이는데 먹어봐 이거 밥 될 때 열면 빨리 망하는데. 밥 열면 어떡해 이거 쓰면 뒤집어야 되고 뜸들은 밥을 한번 먹어봐 손을 떠서 빨리 손으로 떠서 먹어 손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하라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니까 아니었어요. 아직 아니었어. 큰일 났다. 너 중간에 열어봐가지고. 밥을 어떻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한번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엄마한테 전화해봐. 밥 중간에 열면 진짜. 지금 물이 내가 물이 없다 그랬잖아. 몰라. 돼지고기 아니면 소고기. 하나 시영만 하면 돼. 엄마? 지영인데. 여기다 오픈해줄게. 밥을 아직 안 익은 상태에서 열어버렸어. 지금 어머니 어떤 상황이냐면요. 물을 적게 넣어가지고 밑은 다 탔는데 위에는 아직 안 익었어요. 위에는 아직 안 익었어요 어머니. 밥이 서러웠어. 서러웠어요. 되게 서럽게 했거든요. 네. 그러면
네. 하기 싫어요. 유니컵으로 한컵 안 되게. 물을 더 넣는 게 낫지, 그치요? 위에다가 붓고요. 네. 한번 더 쓰세요, 밥을. 한번. 더 쓰라고? 한번 이렇게 지라고. 아, 알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주걱으로, 야, 이거 빨리 뒤집고 물 준비해. 언니, 주걱, 주걱. 주걱. 수술 들어가자, 수술. 물 한 컵 빨리 준비해. 은영아! 물 한 컵 빨리 세수해. 물 한 컵 준비하고. 어? 손 조심해. 뜨겁다.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뜨겁대. 뜨겁대. 조심조심. 네, 네, 네. 다 담아 딘다. 이야, 대박인데? 밥이 산단밥인데? 산밥, 더리금밥, 반전 더리금밥. 야, 밥은 그래도 먹을 수는 있겠다. 뭐 씻을 것 같은데요? 이쪽 조금 조심해. 뒤집어볼게요. 아, 냄새 좋다. 하는 냄새 나는데? 현우 삼촌은 얻었을 것 같아? 현우 삼촌은 얻었을 것 같은데 분 삼촌은 못 얻었을 것 같아요. 분 삼촌은 오늘 안에 그게 올릴지나 모르겠어요. 음식 다 했어? 어? 청소도구니. 청소도구니 아니야? 어? 이쁘라 현우! 알아보겠어? 네! 이름이 뭐야? 지현우야? 어떻게 알아? 아, 좋아. 들으셨죠? 제 이게 이 정도야. 어, 알지 알았네. 사전이 필요해서 왔거든요. 사전이요? 네, 국어 사전 같은. 근데 어, 교사관 있어요? 3층이야. 아, 진짜요? 네. 어머, 너무 어,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 진짜요? 급식 시간이 끝났나요? 예, 지금 애들 다 예. 지금 집에 급식이 끝나면은 그게 다 없어지나요? 벌써? 어? 예. 밥을 못 먹어.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뭐 있나요? 먹을 게? 한번 다니면서 혹시 뭐가 있나 해봤고 예, 예. 예. 좀 줄게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밥 있어, 밥. 어머. 어디 있어? 아, 진짜요? 여기서 낙지. 예. 아, 예. 아유, 감사합니다. 혹시 또 예. 밥이 부족할까봐. 예, 예. 일단 좀.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예? 국어 사전이 필요하니까요. 네, 국어 사전. 빌려갈게요. 아, 그렇게 하세요.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오세요, 다시. 예. 지현우 화이팅! 화이팅! 아, 아, 아. 네, 안 쓰는 냉장고나 노래방 같은 데 있으면 물 좀 주세요. 네, 물 좀 지금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네. 있는 대로 지금 구해 가야 돼. 어, 저기 어머니 나오셨다. 얼른 들어가시네. 혹시 안 쓰는 뭐
물건 없으세요?